자, 이 시간에는 우리 주택법 588페이지를 또 보도록 하죠. 제7절을 보겠는데요. 주택 건설 촉진 대책. 자, 이 주택 건설 촉진에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택 건설과 그 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을 인정합니다. 그 내용이 가로 1번, 2번 연결되고 있습니다. 가로 1번, 2번이 연결되고 있다. 가로 1번 보면 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동사, 지방공사 이네 명을 딱줄 거예요. 이네들을 공공사업체랍니다. 공공사업 주체만 지금 우리가 주택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네들만 바로 주택 건설한다, 그에 따른 대의를 조성한다 그럴 때그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하고 강제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 이렇게 주택법상 수용과 사용을 할수 있는 사업 주체는 이네 명만 가능하다. 이네 명이 무슨 사업할 때만 가능하냐? 국민주택 건설하고 그에 따른 대지를 조성한다. 그럴 때만 수용합니다. 수용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간업자인 등록사업자는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주택법에서. 그리고 국민주택 건설사업 그에 따른 대지 조성사업할 때만 수용 사용을 인정하지. 주택 건설사업이 아니면 수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아시고. 2번, 이와 같이 이런 사업을 이자들이 하고자 할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토지 등을 수용을 한다. 그럴 때는 대한민국에서 법대로 해야 되죠. 이때 수용하고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자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수용과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공치법 있죠. 공치법,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 그래, 공치법을 갖다 적용하자 이겁니다. 그래, 이 공치법에는 바로 무슨 사업할 때만 수용을 인정되냐?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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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할 때만 수용을 인정하죠. 그래, 공익사업의 종류를 이 공치법 제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때 공익사업을 하게 되는 자들은 수용을 하려면 수용권을 법적으로 부여받게 되는데요. 그때 수용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수용 가능한 공치법상 공익사업 맞죠라고 국토교통부한테 사업 인정을 신청해서 그래 네가 하고 있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그 고시가 떨어져야 수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때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고 난후 보상 절차의 내용은 바로 협의보상 원칙인데 협의보상이 결되면 재결 신청을 시행자가 하면 돼요. 어디다? 토지 수용 위원회에다가 이때 재결 신청에서 이 위원회에서 토지 수용에서 보상 얼마의 내용으로 결정해 줍니다라고 결정해 주면 그걸 재결이라고 그래. 이 재결을 받기 위해서 재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사업 인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죠, 이렇게. 그래. 그런데 이 공치법에 따른 이런 것에 특례를 주택법에서 두고 있는데요. 주택법상 이 국지공이라는 자들이 주택 건설사업 그에 따른 대지 조성사업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자들이 이 주택 건설사업하면 그 자체가 공치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익사업에 해당하니까 공치부로 가서 사업계획 작성해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수용할 수 있죠라고 사업인정신청서 사업인정 고시 받아요. 그러면 바로 수용권이 바로 발동됩니다. 그리고 바로 사업에 착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치법상 사업인정을 받으면 주택법상 굳이 또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가지고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 받은 걸로 이걸로 가름합니다. 사업인정으로서. 그래서 공치법상 사업인정을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으로 간주를 해준다는 거.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 절차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결 신청한데 재결 신청은 이 사업 계획 승인 받을 때 정한 사업 기간이 주택건설 사업 기간. 이 주택건설 사업 기간 그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 기간이 뭐 3년이다, 5년이다 그러면 그 기간 내만 재결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로 2번 잘 읽어 두시기 바라고. 오른쪽에 2번 보면은 2번 이 국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바로 2번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택을 건설 공고하는 사업 주체만 그 말이에요. 그네들이 그 사업을 하게 될 때에 필요하면 그 등기소 가서 관계 기관장한테 가서 여러 가지 서류를 열람 등사 등처분 교부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무료했다 체크. 다 공짜다 이거죠. 공짜다. 자, 무슨 사업을 할 때만 그걸 적용하냐? 국민택 건설 공급할 때만 적용합니다. 무료로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채비주 우선 매수 청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도시개발법 공부할 때요.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래서 시행자가 사업병에 충당하기 위해서 종전 토지소에게 받아가는 땅이 있다. 그걸 채비를 한다 그랬죠. 이 채비를 매각해서 이 시행자가 사업 자금을 조달해서 쓰고요. 이익금을 자기가 챙겨 먹죠. 이때 이 채비를 가지고 있는 이 도시개발법상 그 사업 시행자한테 그 채비를 우리한테 좀 파세요라고 하면 알았어 이거 우선 저 사가도 된다라고 매각할 수 있어요. 그래 어떤 용지로 쓰겠다라고 하면 그 자게 이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냐? 이거 국민택 용지로 쓰겠다. 이 말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가로 1번 보면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용지했다 체크. 그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주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발사업 시행자는 경쟁 입찰 방법에 따라 채비주 총 면적의 5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그 국민택 용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 요구를 하는 사업자가 하나일 때는 그냥 오세요. 땅 받아가세요 해서 수익약으로 팔아도 되죠. 이때 가로 2번이 중요한데 만약 이 채비를 팔아 먹는다 사업체가 이 시행자가 채비를 매각합니다. 그때 매각 시 양도가격이 얼마냐 이거죠. 이 양도가격 원칙은요 바로 원칙은 감정평가자들이 평가한 감정가격이 있다 이겁니다. 이걸 받고 팔면 돼요. 근데 이 채비를 사가지고 바로 여기다 임대택을 지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별로 수익성은 없는데 이걸 친다. 그러면 이건 좀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성 원가만 바꿔도 팔 수가 있어요. 이때. 그래서 원칙은 감정가격 기준에서 매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임대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익성이 공공성에 관한 그런 주택을 지려고 한다.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택 건설 전용면적이 60점대인 국민택 건설 나온다. 그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번에서 알아둘 것은 이 국가하고 국가에서 만든 한국 토지동산 두 가지 국국이에요. 국가하고 한국 토지동산 이네들은 전국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토지를 사들이는 문제 보상 문제 이런 것들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그 내용을 임해서 대행해서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누구가 사업할 때만 이걸 적용하느냐? 국가하고 한국토지공사인 사업체가 사업할 때만. 그때만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를 바로 그 지자체한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05번. 이 05번은 통과해도 돼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 없고 6번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국공주의 우선 매각이 나와 있죠.
자, 국가 소유의 땅을 국유지라 하는 것이고 지방 자치단체 소유의 땅을 공유지라 하는데요. 이때 국공유를 국가가 지자체가 매각할 때는 원칙은 감정가격에 비해서 공개 경쟁 입찰로 매각합니다. 그래서 최고가로 입찰한 적에 딱 파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외가 있어요. 지금 이 국가 땅, 지자체 땅을 바로 이러이러한 주택으로 쓸 테니까 우리한테 파세요라는 사업자가 있으면 알았어. 이거 사가서 그런 주택 몽땅 건축해서 우리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국가 땅 이게 있다 합시다. 국유지, 지방 자치단체 땅 공유지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 땅을 구입해가지고 뭐 매수한다든가 아니면 임차받아서 이때 사간다 매수, 판다 매각이라 하죠. 빌려준다 임대라 하죠. 그래 임대를 해서 임차받아간다, 매각해서 매수한다. 그때 이때 매수하는 목적, 임차하는 목적이요. 이거 사가지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하겠습니다 라는 사업체였다든가 아니면 그런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대의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주체였다든가 아니면 조합주택을 만들겠습니다. 조합주택의 구성원인 조합원들 없는 자들이었죠. 그래 그것도 다 서민주택이죠. 조합주택 건설 그에 따른 대의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체가 등장하면 국가 지자체는 이러한 주택의 건설을 촉진해 나가서 바로 그런 자에게 우선 매각과 임대가 가능해요. 이때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 국공유를 매수했던 또 임차받았던 자들은 그 매수로부터 임차로부터 2년에 그 목적 사업에 들어가야 돼. 이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2년 안 들어가면 바로 다시 팔았던 것을 산다, 환매할 수 있고 임대한 것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 수치를 잘 알아두십시오. 2년. 그래서 환매까지 우선 매각 등 대상 사업에서 국가 지자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 임대할 때에 다음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서 1번 수치 꼭 암기. 국민택이란 거 알아세요? 국민택 규모라는 거. 국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 건설한 주택 건설이다. 그 조합택 건설한 주택 건설이다. 대중 사업이다. 그럴 때에 바로 그 자들한테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다. 2번에 2년 이내 안 들어가면 다시 뺏길 수 있다. 환매 임대가 취소하셨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07번 간선시설 설치가 나있죠. 자, 이 간선시설의 설치에서 자, 이 주택단지가 이렇게 있다. 공동체 아파트를 막 건설한다. 그리고 밖에 기간시설로서 도로, 뭐 상하수도,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통신들이 구비되어 있다. 그때 이 안에도 그런 시설이 들어가겠죠. 이 안에 있는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관설과 주택단지 밖에 있는 이런 기관시설, 동종시설을 이렇게 연결해 준다. 이걸 간선시설이라고 하죠. 간선시설. 이런 간선시설의 설치, 제공, 설치, 제공, 의무, 대상이 있습니다. 이 간선시설 이런 것들을 꼭 끌어다 줘야 되는데요. 이 사업장의 규모가 얼마 이상이면 간선시설을 끌어다 주도되느냐. 바로 이 안에다가 100호 이상을 공동택이 들어간다. 아니면 100세대 이상의 공동택이 들어간다. 이렇게 주택이 들어간다. 아니면 이런 주택을 건설하고자 16,500 초급부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이 진행된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업체는요, 이 안에 사업만 열심히 하면 되고 간선시설은 자기가 끌어다 쓸 필요 없어요. 법정된 자가 설치를 해서 제공을 해 주게 됩니다.
이 사업의 규모가 이보다 미만이면 그 사업을 이제 알아서 끌어다 써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규모가 큰 것들은 사업 주체가 직접 간선해서 끌어다 쓰는 게 아니고 바로 법정된 자가 설치를 제공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리모델링을 할 때도 세대수 100세 이상 할 때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돼 있죠. 가로 1번 간선시설 설치 무 대상을 단독 100호 공동 100세대 이거 받으시고 대지는 16,5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럴 때 간선시설 설치 제공한다. 그러면 누가 간선시설 설치 무자냐. 이 간선시설에 설치 의무자가 있어요. 이 의무자가 간선시설 설치할 때 들어가는 설치 비용 부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 설치 의무자를 잘 헤아려 주시면 좋겠는데 바로 이 도로하고 상하수도는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지원합니다. 비용도 자기들이 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정난방, 통신설은 그 내용물을 공급하는 자가 하고요. 우체통은 국가에서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좀 봐두세요. 그리고 이걸 기할 때 국자, 지도, 이렇게. 지자는 도로, 상하수도, 공전, 가지통, 이렇게. 공급하는 자가 전기가스, 지역나무 통신을 제공한다. 구구, 국가가 우체통을 설치 제공한다. 이렇게. 언제까지 설치해 주냐? 여기 이 주택건사업, 대지 조성사업이 다 끝나는 사용검사 왔거든요. 사용검사일까지는 간선시설을 설치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것. 이때 비용은 설치자가 내야 된다는 것. 동그란 1번. 다만 이 도로하고 상하수 설치할 때 엄청난 도로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부담을 벅차면 국가에서 예산을 2분의 1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 절반까지 지원할 수가 있다. 이거. 50% 그 말은 절반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전기 간선시설 있죠. 전기 간선시설을요. 땅속에다 좀 묻어다가 설치를 제공해 주세요라고 이 사업체가 요구할 수 있어요. 그걸 지중설로라고 합니다. 지중설로로 설치를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비용은 반반씩 내면 된다. 이걸 요청했던 사업체가 절반, 한전에서 절반 내면 된다. 이렇게 원래 지중설로를 설치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한전에서 설치 제공해서 나갈 때 한전에서 다 전기 사업자로서 전기 공급 사업자로서 자기가 전적으로 다 부담합니다만은 지중설로를 요청해서 땅속에다 묻어서 설치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각각 50%로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가로 동그라미 3번. 아까 이 간선시설 설치무자들은 자기들이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사용검사일까지는 이걸 설치 제공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네들도 바빠가지고 이 사용검사일까지 이걸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야 사업체 네가 일단 네 돈 들여서 이 간선시설 끌어다 쓰고 다음에 우리가 상환해서 돈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그랬던 경우 이 설치 의무자들은 사업 측에 그 설치비용을 몇 년에 갚아줘야 되냐? 3년이다. 이거 봐주세요. 그래 동그라미 디귿에 그게 나오죠. 니은하고 그거 봐주세요. 그래서 디귿이 중요해요. 몇 년 이내에 상환 조치에 들어가야 되는가? 3년 이내다. 이 정도로 보시면 훌륭하겠고 592, 593 안 봐도 되겠고 594 주택의 공급 파트 있죠. 이 파트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를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개정된 자료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다 출력 받아가지고 관련된 팩에다 꼭 정리해 두십시오. 가위로 잘라가지고 페이지 사이사이에다 다 붙여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개정된 내용도 함께 정리를 처음부터 해 나갈 테니까 참고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마치죠. 안녕히 계십시오.